안녕하십니까 송서울입니다. 지금 보시는 조감도가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현장인데요. 네, 서울에서 오랜만에 어떤 대단지급 현장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콤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역은 서울, 민영, 그리고 분양주택, 주택명은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 롯데캐슬, 모집공고일이 2022년 11월 4일, 청약은 11월 14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집 공고를 보니까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현장은 위치가 중랑구 중화동 3311번지, 공급 규모는 501세대, 그리고 1순위가 2022년 11월 15일, 네, 기타는 16일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공급 대상에서 84 타입은 네, 이 정도 일반 분양이 이 정도 되고 전체 일반 분양이 501세대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공급 금액은 84ABCD 타입이 9억 7천에서 9억 8천이니까 거의 뭐 10억 가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할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요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북에서 남쪽으로 7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경춘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역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1호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춘선도 지나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가까운 역은 중화역 7호선 제일 가깝습니다. 나머지는 도보로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번에 CN사에서 현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고 GTX 상봉역이 예정되어 있고 동부가선도로가 인접, 7호선 중화역은 초역세권, 그리고 이마트, 중랑천 중화 1, 2, 3구역 개발 비전, 신목초 브랜드 대단지 프리미엄이 있다. 이번에 1순위 청약 조건을 살펴보니까 세대주, 무주택이거나 1주택 소유,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여부, 그리고 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단지 배치를 보니까 북쪽이 위가 되고요. 대부분 남향 아니면은 남서향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신목초등학교까지 도보로 460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현장에서 1호선 신이문역까지 한 1.1km 정도 거리라서 이용은 아주 쉬워 보이진 않네요. 이번에 항공사진인데요. 이화교에서 중화역 가는 북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신목초등학교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네이버 항공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는 이제 봉화산 7호선 라인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고 중량천 동부간선도로 이화교에서 중화역 가는 북쪽 주변 현장이 상당 부분이 다가구 주택인 걸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서울에서 민영아파트가 대단지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침체기인데 불구하고 글쎄요, 이게 과연 흥행에 이게 성공할지는 뭐 자신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요. 아무튼 뭐 관심 있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긴 하겠죠. 아무튼 본인의 사정에 맞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서울이었습니다.